지난 10월 국내 출시된 아이폰 13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화 불량 현상이 나타난다는 불만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원인을 두고 애플과 LG U+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정인아 기자. 네, 정인아입니다. 네, 현재 아이폰 13 통화 불량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을 보면 대부분 LG U+ 고객이죠. 네, 아이폰 13 통화 불량을 겪은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현재 500명 넘는 인원이 모여있는데요. 이 중 다수가 LG U+ 이용자였습니다.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전화가 와도 신호가 울리지 않거나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는 일을 겪었습니다. 일부 이용자들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전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이에 LG U+는 지난 3일부터 피해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고객들에게 임대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LG U+는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과 퀄컴의 불량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번 먹통 현상이 통신사와 관계없이 나타난 단말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. 네, 하지만 애플의 설명은 또 다르다고요. 네, 애플은 LG U+ 일부 고객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SK텔레콤과 KT는 지금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고 애플과 따로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업계 전문가들은 LG U+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아이폰 13 운영 시스템을 적용할 때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LG U+만 3G 백업망이 없다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데요. 통화는 LTE 또는 3G망을 백업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과기부와 방통위는 현재 아이폰 13 관련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실태 점검은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.